자, 그럼 11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투잡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?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요.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, 웬만한 회사들은 이제 오픈을 해놨어요. 근데, 그래서 쇼호스트는 방송만, 그러니까 홈쇼핑만 하고 나머지 뭐 쇼핑몰을 하시든 카페를 하든 뭐 교수가 되든 상관없어 해요. 뭐 회사마다 물론 달라요. 근데 제가 아는 많은 회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CJ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석현 쇼호스트라는 분이 계신데, 그분은 오래전부터 그 골프 프로, 골프 방송의 MC를 병행하면서 오. 했고요. 뭐 쇼핑몰 하는 분도 있고, 대학 교수 하면서 겸직하는 쇼호스트도 있고요. 현역인데. 더 좋아해요. 그리고 예능 회사랑, 그러니까 기획사랑 계약을 해서, 소속이 기획사인 거예요. 홈쇼핑 소속이 아니고. 그럴 수도 있어요? 기획사. 오, 프로덕션, 예능 기획사랑 신기하다. 기획해서, 뭐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가고, 유튜브도 많이 나가고, 이렇게 해서 투잡 가능합니다. 투잡만 아니고 쓰리잡, 포잡도 가능합니다. 그러네요. 예, 네,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에요. 근데 어떤 회사는 이제 정직원으로 있을 경우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투잡을 허용하는 회사가 많다. 예, 뭐 없는 회사도 있지만, 예, 그렇습니다.